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에 대한 수준을 비교한 결과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평균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2014년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과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5개 영역에 50개 지표로 조사가 이뤄진 복지 분야의 경우 전국 평균 점수가 49.3점으로 전년도 결과 51.54점과 비교해 약 2.2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점수를 받은 지역은 대전, 광주, 울산, 경남, 제주였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남과 경북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과 특수교육 예상 지원 비율 등 12개의 지표로 평가가 진행된 교육 분야의 경우 전국 평균 점수가 70.6점으로 전년도 75.66점에 비해 5.03점 하락했습니다. 우수 점수를 받은 시도는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남, 제주인 반면 서울과 전북은 2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장애계는 지역 간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정부별 미흡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그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좀 더 차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장총은 지난 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불황자라는 낙인을 찍어 불법 감금하고 폭행을 저지른 형제 복지원 사건.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 다시 한번 법정에 올랐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년 만에 국민법정에 소환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박인근과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을 각각 무기징역과 22년 6개월형에 처하도록 한 겁니다. 지난 29일 개최된 형제복지원 국민재판은 사법연수원 44기 인권법학회 학회원들과 사건 진상규명대책위에 의해 다시 한번 법정에 올려졌습니다. 이날에는 인터넷을 통해 모집된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사건 당시 겪은 가혹행위에 대해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너무 심한 성폭행을 당해서 차라리 성폭행을 당해서 수치스러움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망을 갔다가 잡혀서 맞아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제복종 사건이 자칫 약간 법률적인 문제에 봤을 때는 박인근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느냐 또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약간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 보면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좀 객관성을 확보할 목적에서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 대책위는 이번 모의 재판을 시작으로 특별법에 대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한 사람이 322만 원의 진료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모두 18조 85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9.9% 증가했습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의 비중은 35.5%로 2008년 처음 3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어났고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2006년 180만 원에서 지난해 322만 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는 국민 전체 1인당 진료비 102만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회 장애인 당사자 임명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는 인권위에 위원 임명의 투명성과 다양성 미비를 이유로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ICC의 권고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바뀐 내용 역시 인권위는 위원 선출의 성별의 다양성만 보장하고 장애인 등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성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종 장애 차별 사건을 다루는 인권위 인권위원회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장애 당사자의 감수성이 배제된 만큼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엄마를 그리는 마음 갈수록 커지는데 나도 벌써 백발이 되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속에 참가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참가자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독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장애인 독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독서 한마당은 독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다양한 독서활동과 문화행사를 통해서 책과 더 친해지고 책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특히 독서를 통해 내 안의 나를 찾다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이 쓴 작품들을 직접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책은 삶의 활력소이고 희망을 갖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저는 책은요, 기쁨입니다.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런 책들 읽으면서 아 이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아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한편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김별아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연극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훈훈한 감동을 전하는 장애인 연극제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무대 위에 올랐을까요? 취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2014 제주 전국 장애인 연극제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극제에서는 극단 마산의 해피엔딩을 시작으로 햇빛촌, 녹두, 서툰 사람들 등 모두 네 팀이 순차적으로 무대에 올라 연극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도민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저희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에서는 2012년부터 장애인의 어떤 공연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드리고 또 장애인의 삶을 지역사회에 알림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이 연극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6일에는 극단 햇빛촌의 요지경 택시가 공연돼 비좁은 택시 안에서 겪는 불편함과 불행한 에피소드를 통해 사회 현실을 풍자했습니다. 17일에는 극단 녹두가 무대에 올라 나는 김동수입니다라는 작품을 연기해 장애인의 자립적 삶의 문제를 지적했고 연극제 마지막 날 18일에는 제주 최초 장애인 전문 연극단인 극단 서툰 사람들이 꿈을 찾는 사람들을 연기해 어떤 상황에도 꿋꿋이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주에서 복지TV 뉴스 추현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패소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인 5년이 지난 뒤 청구한 것은 국가배상 소멸 시효가 지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사건을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로 구성된 리틀 야구단 스윙스가 창단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와 남구종합사의 복지관의 노력으로 창단된 스윙스는 베트남과 몽골, 이집트, 캐나다 등 10개국 출신 부모를 둔 20명의 아이들로 구성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소아와 임신부를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통상 12월부터 유행하는 만큼 예방접종 후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2주가 걸리고 6개월가량의 면역 효과가 지속된다며 10월부터 12월 사이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10월 첫 주부터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400여 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이후 입주자 퇴거로 비어있는 영구 임대주택 2,560호를 저소득층에 공급합니다. 입주 신청 기간은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며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2014 한류 드림 페스티벌이 지난 28일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정상급 아이돌 가수 22개 팀 등이 출연해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페스티벌은 K-POP을 통해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서 지난 3년간 한국 방문회 기념 특별 행사로 마련되어 왔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2014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오는 10월 2일 경상남도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엽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지체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며 좌식 배구, 400m 릴레이 등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얼마 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던 날 경기장 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귀빈용으로 사용되어 실제 보행상의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을 겪게 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평상시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거나 또 주말에 대형마트의 시장을 보러 가면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장애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을 탑승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 실제 보행상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주차를 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는 미국, 영국 등 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정착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 4월부터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아니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었더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를 할 수 없으며 불법 주차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을 떠나 일반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이자 장애인에게는 보행상의 보조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지 않도록 일반 운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보며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병행되어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장애인 복지 수준은 사회적 차별을 넘어 지역적 차별까지 내몰리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